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의 14가지 특징. 인간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진동 빈도가 높을수록 기가 세고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런 주파수 진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것들이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집단의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집단의 정신과 진동을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주파수는 일반인들보다 높고 강하게 진동합니다. 이런 높은 주파수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보양식, 약품, 다이어트, 건강식품 등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인류 전체의 주파수를 높여 영적인 각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빛의 일꾼으로 불리며 인류 영혼의 치유를 목적으로 태어나 인간 세상에서 봉사, 감정치유, 육체적인 치유, 상담, 연구, 가르침, 글쓰기,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영혼이 더럽고 낮은 주파수로 느리게 진동을 해서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음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14가지 특징으로 자신에게 7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당신은 바로 빛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랑자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진정한 파트너, 친구 또는 진실된 배우자, 그리고 소속되고 싶은 건실한 사회 집단에 대해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당신은 이미 파트너나 친구, 배우자가 있으며 소속된 사회 집단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가지고 태어난 지능과 여러 가지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 항상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만족을 못합니다. 당신은 그만하면 됐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며 항상 더 나은 결과와 결실을 맺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당신은 잔 다르크 같은 영적 교신을 합니다. 당신이 특정 종교 신앙이나 샤머니즘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어떤 비물질적 존재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고 이 존재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일탈을 하는 상황에서 당신을 원래 궤도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은 이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며 스스로 판단해서 도에 어긋나고 지나치다 싶으면 주기적인 자체 정화 과정을 갖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당신이 표출하는 감정과 정서의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의 변덕이 심한 것은 상대방의 주파수 진동을 감지하고 자신을 그것에 맞게 빠르게 변화시키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기화되며 그들을 배려합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각성을 합니다. 당신은 찰나간에 머릿속에 명료하고 명확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정립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은 단일초 이하일 때도 있지만 이때 생기는 생각은 결정적이고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런 각성 상황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당신이 꾸는 꿈은 생생하고 분명합니다. 꿈들은 각본이 잘 짜진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예지를 경험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며 또한 생생하고 무서운 예언적인 꿈도 꾸지만 그것들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들은 명료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친구, 파트너 등의 관계에서 당신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간관계를 자를 때는 칼같이 자르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회개의 경우 그 사람과 연관된 주변인들도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하는데 이로 인해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처럼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은 실수, 같은 실수의 두 번 반복은 의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관된 주변인들까지 정리하는 이유는 오염된 상처는 그 주변까지 도려내야 된다는 신념에 기인합니다. 당신은 시간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달력을 일부러 보지 않아도 세월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월이 지난다고 벌어진 사건과 사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들을 투명하게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쉽게 망각하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각적이며 당신의 직감은 문제의 핵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서 표정이나 태도로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정서 상태를 재빨리 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감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설탕에 붙는 개미처럼 당신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특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당신은 명예나 사회적 위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당신은 선천적인 명상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삶의 경험에서 얻거나 명상을 통해 얻는 지혜들을 어릴 때부터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깨달음의 정도가 낮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는 자신만의 시간을 종종 가집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풍부한 우라를 방출하며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당신의 내면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당신은 아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하는 대중들과 달리 당신은 병치레를 한 적이 손으로 꼽을 만큼 적습니다. 태어나서 병원에 가본 적은 어릴 때 외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치과도 간 적이 별로 없는 자연적이고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당신의 삶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느 순간 주변인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마찰이 생길 때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심할 점은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인간 사회와 그 구성원들은 당신의 도움을 바랄 뿐 당신을 돕지는 못합니다. 오직 당신이 어릴 때부터 느끼고 영적으로 교신하고 있는 그 존재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